뭐 공부 잘했다 하긴 그런데 못하진 않았어요. 그반에서 무시당한 정도는 아니었어요. 예, 네. 무시하지 마시고요. 네, 이 사람 천재데 <목소리> 자, 정유승님 거의 처음으로 분명이신 것 같아요. 저번에 모의고사를 봤어요. 저는 모의고사는 그냥 앵가진 찍고 자거든요. 사탐 시간에는 잠이 잘안 와서 색칠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. 근데 감독 감독 쌤이 제 시험지를 들고 애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유승이 시험지만 컬러로 뽑혔네 하고 놀리셨어요좀 창피했습니다. 민요 코스는 이런 시험 볼때 어떤 학생이었는지 궁금스. 저는 약간 못 풀어도 끝까지 푸는 스타일이었어요. 약간 그 무시당하기 싫어가지고 그 뭔가 이렇게 푸다가 이렇게 놓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. 그 면서 꼴 보기 싫었어. 아, 그런 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랬다고요. 저는 그래서 몰라도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. 네, 나쁘지 않았어요. 저걔 괜찮은 편이었어요. 예, 네. 무시하지 마시고요. 네, <laughs> 진짜로 진짜로 공부 뭐 사실 또 공부 잘하는 몸베베들도또 공부 잘하는또 저희 청취자분도 계실테니까 뭐 공부 잘했다 하긴 그런데 못하진 않았어요. 그 반에서 무시당한 정도 는 아니었어요. 그렇습니다. 어 이게 사탐에 이런 문제가 나오군요. 문제 근데 이분 정말 정말 할게 없었나 봐요. 왠줄 알아요? 봐봐요. 여기 보이시 여기 보... 혹시 여기 보이세요? 1 2 3 4 5 6 7 8 이거 왜 쓰는 거야? 여기 위에. 글자 글자 수를 그냥 1 2 3 4 5 6 7 8 9 10 11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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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 13 15왜 이거 왜한 거예요? 보죠 이거. 아 그래서 마지막에 1번 나오니까 1번을 찍었구나. 맞네 이 사람. 맞네 여기 봐봐. 여기 봐봐. 맞네. 12345678901234567512 하더니 2번 찍었네. 이 사람 천잰데? 오 그거 봐봐요. 여기 봐봐요. 여기 봐봐. 여기도 1번 하더니 갑자기 1 찍었네. 잘 봤습니다. <laughs> 네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이었어요.